상황이라면은 가슴 아픈 게 아니고 속이 다불안하죠. 해보시죠. 제가요? 네. 은경 씨 무덤을 판 거예요. 네. 안으실 건가요? 안을 거예요. 그러면 안기면 되나요? 네. 일단 안겼을 때 이 팔로. 근데 어 사실 이게 위력적인 게 아니 진짜 나 앞으로 여자 안 할래요. 아 괜찮으세요? 어 머리가 가는 대로 몸은 다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 모든 만약에 이 사람을 데려갈 때 팔 당겨서는 절대 힘으로 다 못 당겨가요. 그렇지만 머리를 잡고 당겨가면 그냥 당겨가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 때문에 예. 이게 가능한 겁니다. 그러니까 네. 뭐 그렇게 큰 힘이 없어도 말이죠. 네. 침착하고 잠깐 동작만 이루어지면은 네. 어떤 여자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 길 가다가 갑자기 팍 앉는데 그 순간을 딱 알아채고 피해서 다리를 딱 걸어주는 거는 사실 일반인들은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. 아, 김승경 씨가 아주 흥미롭게 보고 계신데 그러면은 우리 저 치아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취향이 돼주시고요. 김승경 씨가 한번 그 슬기롭게 대처를 해보시죠. 그게 이게 사실 쉬워 보이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예. 해보죠 뭐. 예. 네. 배워두시면은 네. 정말 네. 네. 밤이 되죠. 가까이 오세요. 자꾸 뒤로 가세요. 끌어안으면 이제 끌어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죠. 예. 네. 어 잘하셨어요. 네. 왜 아프셨어요? 키가 있으시니까 좀 힘이 훨씬 더 머리가. 예. 아 예, 제가 진짜 키가 있으니까요. 예. 좀 이렇게 그 남자들이 제압하기 힘들 거예요. 아마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. 자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배웠고 또 다른 경우도 있을 텐데요, 선생님. 이건 뭐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. 네. 이제 남자분들보다 여자 머리가 이렇게 긴 경우가 많으니까 네. 저처럼 이렇게 머리 긴 여자를 네. 뒤에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잡아서 당길 때, 예. 아니면 아. 짧은 머리라도 움켜잡고 당길 때 예. 싸우다 보면 예. 아, 그렇죠. 예. 아이들도 그렇지만 싸우다 보면 막 머리 잡고 싸우는 예. 경우도 있잖아요. 예. 이제 그런 경우에. 대체로 보면 이걸 떼려고만 하거든요. 떼려고 하면 그게 상당히 위험한 게 머리카락도 다 뽑힐 뿐더러 심하면 머리 두피까지 다 이렇게 벗겨지게 돼요. 아, 그 정도예요? 네,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아, 예.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리가 잡혔을 때는 만약에 뒤에서 저 같은 경우에 긴 머리니까 이렇게 네. 잡혔을 경우에는 이거를 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게 안 떨어지게끔 잡아줘야 돼요. 네. 그래야 내 머리를 보호할 수 있겠죠. 손을 딱. 그렇죠. 예.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. 그거는 네. 그 자기가 서 있는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뒤에서 잡혔을 때는 내 한 발을 상대방 몸 안쪽으로 뒤로 빠지면서 손을 꼭 잡은 상태로 유지돼야 돼요. 네. 그대로 뒤로 빠져버리게 되면 네. 상대는 꺾이게 되죠. 아. 예. 이제 이런 꺾는 부분은 다음에 그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대처가 되겠지만 예. 기본적인 것은 앞에서 잡혔거나 뒤에서 잡혔거나 머리카락이 잡혔을 때는 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. 내 머리를 일단은 먼저 보호하는 거 예. 그게 더 중요하죠. 동작이 조금 빨라가지고요. 예, 한 번만 예. 다시 예. 네.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? 이렇게 되면 자, 머리를 잡았다. 아 잠깐만요. 머리를 잡아가지고 예. 예. 잡는 이 손을 잡는 거죠? 예. 그렇죠. 이 손을 일단은 꽉 잡아서 요 손목을 꽉 잡아줘야 돼. 내 머리 상태에서. 머리에 딱 붙여서 네. 요거를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몸을 돌려서 빠지게 되면 네. 꺾이게 되죠. 아, 예. 예. 자연적으로 손 힘이 빠지게 되겠죠. 그렇죠. 그러면 이 사람은 머리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. 예. 예. 해볼까요? 머리카락 하나도 안 빠지고 될 네. 수가 있죠. 네. 선생님이 해보시면은. 네, 네 잡았습니다. 김승경 씨 머리채를 잡았습니다. 뒤를. 했을 때 네, 여기서 네. 여기를 잡고, 예, 여기를 꼭 잡고. 그렇죠. 아, 네. 지금, 아, 왜냐하면, 김성경 씨는 잡은 네. 상태에서 자기 혼자 자기 자리에서 돌았어요. 그게 아니라, 네. 잡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몸 안쪽을 타고 들어가서 돌아서야 팔이 네. 꺾이겠죠. 그렇죠.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? 네. 자기 자리 돌면은요, 머리가 더 심하게 상해요. 네. 왼발을 뒤로 빼면서 아이고, 이쪽 편으로 들어와야죠. 아, 예. 이쪽으로. 네. 그럼 팔이 끊겼죠? 손 놔줬잖아요. 이게 차라리 이때는 범인이 저보다, 아, 범인? 치안이 저보다 키가 더 큰 게 낫겠어요. 네. 아니, 뭐, 그렇지만은 않아요. 아니, 근데, 제가 볼 때는요. 네. 그 손을 꽉 안 잡은 것 같아요. 네. 아, 네. 치안이 네. 이렇게 키 맞춰가면서 치안 하진 않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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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머리, 이렇게. 그렇죠. 아, 만약에 아, 네. 앞에서 이렇게 잡았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앞머리를 이렇게 정면을 마주보고 잡은 상태도 일단은 요 손을 깍지껴서 꽉 눌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. 예.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내리 꺾어도 되고요. 아.
뭐 다른 방향으로 뒤로 빠져서 돌아도 되고요. 그냥 이렇게 잡을 때 발을 밟으면 안 될까요? 그냥 팍 치거나. 아, 그러셔도 돼요. 예, 예. 또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. 예. 옆에서 이렇게 껴안을 때. 아, 옆에서 껴안을 때. 예. 어떻게 껴안는 거예요? 어느 부분 껴안을 때. 옆에서 뭐 한, 뭐 이렇게, 예. 이렇게 껴안을 수도 있고요. 예. 예. 이런 경우 많잖아요. 네, 그렇죠. 예. 이렇게 껴안았을 때 그냥 좋은 예. 모양 있으면 돼요. 예. 그게, 아니라, 예. 네, 그게 아니라, 그게 예. 아니라, 아, 너무, 너무 아니다. 불쾌하다. 네, 불쾌하다.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. 예. 이 발을 뒤로, 한 발을 뒤에 걸쳐서, 뒤에 발을 딱 이렇게 받쳐줘요. 예. 그 상태에서 내 몸을 밀어버리면, 어머. 그냥 넘어가죠. 그렇게 힘이 강해요? 해보시겠어요? 아니, 무경훈 씨, 네. 저기. 아, 잠깐만요. 어, 이게 순식간에 내가 내 몸이 넘어가네, 지금. 네. 예, 내 몸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. 네. 아. 왜냐하면 다리가 우리가 이렇게 접히지 반대로는 안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관절 구조, 몸의 구조를 그대로 이제 반대로 이용한 거기 때문에 네. 상대방의 뒤에 발을 이렇게 받친 상태에다가 네. 이 사람이 팔을 잡고 있으니까 자꾸 안쪽으로 당기려고 하고 있죠. 그렇죠. 예. 이 상태에 힘이 아래 위가 반대로 작용이 되게 이게 밀어주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아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의 구조를 이용을 한 거니까 그 큰 힘이 없어도 네. 그냥 그렇게 상대방한테는 큰 힘으로 다가오겠군요. 한번 해보시겠어요? 누구랑요? 저 선생님 치안이 되시고 예. 제가 김성경 씨한테 해볼까요 한번? 네. 아 인자 만났다고. 잠깐 이렇게 예. 이렇게 하면은 예. 옆에서 조명 가만히 있으라고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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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안았을 때 네. 왼발로 일단은 뒤에 발을 그렇죠. 딱 받친 상태에서 저는 안쪽으로 자꾸 당기려고 팔로 치는 있거든요? 것이 아니라 네. 이게 몸 어깨로 해서 몸 네. 전체로 밀어보면 돼요. 그러니까 네. 전체로 밀어보세요. 네. 쏙. 저, 그렇죠. 어머. 저 아니 처음에 말씀하셨지. 저는 힘을 네. 별로 안 줬거든요. 네. 거의 안 줬는데 그냥 그냥 넘어지시네요? 그냥 넘어지게 되는데요? 손으로만 밀려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되지만 네. 내 온몸을 그냥 다 썼기 때문에 네.